오른성 여러분들과 읽을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은요, 마치 자신이 끝없는 터널 속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생과 두려움만이 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들어 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자신을 덮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갑자기 걷히면서 한순간에 영광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격히 변하면서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5장 4절을 통해서 드브라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5장 4절에 드보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가 광야입니까? 풀도 별로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요, 산도 많지 않고, 산이 있어도 그냥 나무가 쑥쑥 잘 자라는 산이 아니라 바위산들, 그런 산들만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캄캄한 밤에도 홀로 걷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낮이건 밤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할 것 없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가 그 구름기둥이 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모든 그 성막도 거두고 자신들이 치고 있던 성막들을 거두어서 둘러매고 구름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따라놨으면 어떻게 되죠?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 그 구름이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춰서면 어떡합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또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 아래서 추고 추운 겨울, 그 광야의 무서운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또 깜깜한 밤중에 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빨리 짐들을 다 꾸려서 그 불기둥을 따라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캄캄한 밤이건 환한 대낮이건 간에 그들은 길을 걷곤 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걸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원히 어둠 속을 걷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물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은 상식이지만 끝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의 처지에 있어서는 아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깜깜한 밤에 길을 걷다가 웅장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는 동쪽, 바로 동쪽이 어디냐면 세일과 에돔이 있는 쪽입니다. 그 세일과 에돔이 있는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들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일과 에돔이 있는 동쪽이
약간씩 불그레해지다가 어느 한순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온 세상이 환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산에서 해가 뜹니다. 물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지만 산에서 해가 떠오를 때 처음에는요 해가 그냥 떠오를 듯 말듯 그냥 미적미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쏙 하고 떠올라서 환한 태양이 세상을 밝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돔과 세일 쪽에서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태양을 두고두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들을 그들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해가 뜨는 광경은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거친 광야에서 해가 뜨는 광경은 너무나 웅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을 찾는 자들이 사막이라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사막 한쪽 끝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모두가 환송을 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햇살이 마치 화살처럼 뻗어나와서 감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관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과 애돔 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보라는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는데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는 장면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해가 아니라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듯 폭우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 갑자기 비를 내렸는데 1시간 만에 120mm를 내렸대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는 그 비를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드보라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폭 그 비를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스라의 철병으로 900대나 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철병거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니 기송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스라의 철봉들은 진흙탕에 빠져서 움쩍달성도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의 군대들은 온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자 진흙탕 속에 빠진 그들은 이 무거운 철갑옷 때문에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마 드보라는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울고 웃으며 뛰면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기뻐 뛰며 노래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여러분 몇 해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까? 바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을 보고 세계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곳에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마존 밀림을 지구의 허파다 이야기합니다. 허파가 뭐예요? 숨을 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아마존 밀림인데요.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그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 맹한다가 갑자기 나무들끼리 마른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불꽃이 튀었고 그로 인해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너무나 숲이 우거진 나머지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소방관 대원들과 세계의 많은 해인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물을 뿌려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꽃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꺼졌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비를, 그 불을 꺼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저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산불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느 때 산불이 잡히냐면 비가 내려짐으로 산불이 잡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나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증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구름이 무거워져서 비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아마존의 밀림에 불이 물로 인해 비로 인해 이렇게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거와 같은 모습으로 드보라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 밀림에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폭우가 내리자 그들이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고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 또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이처럼 나를 덮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다치거나 또는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한데도 아무 길도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쏟아져 오릅니다. 내 처지가 안 돼봤으니까 목사님은 저런 소리를 하지. 한번 내 처지가 돼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앙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놓치지 않게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교만과 죄의 성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깊이 회개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죽고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다. 고통 속에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악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밥 3끼 먹고 숨 쉬고 변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음식도 제대로 못 삼키고 또 화장실에 갔는데 변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단잠 자고 밥도 잘 먹게 되고 화장실에 가도 변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때 되면 먹는 거고 숨 잘 쉬는 거고 아이 벽에 머리 대면 잠 잘 오는 거고 화장실 가면 변 쑥쑥 잘 보는 거지요 뭐.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주일 변을 못 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것 많은데 입에서 당기지 않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세끼 먹으면서 잠 잘 자는 것 이게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렇다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어려움,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축복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해가 떠오를 때에는 언제 떠오르려나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쏙 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빠른 속도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날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물질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가정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건강의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울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감격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또는 직장이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그 음식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해서 나가서 음식물 못 사오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아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지금은 자랑거리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자랑거리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보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돈 많기로 소문났던 이병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6개월이 아니라 하루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것을 노래합니다. 만명이 되는 바람과 군사들이 모였지만 변변치 않는 무기 하나 없이 세 사람과 낫과 호미를 들고 모였는데 저 철벽으로 900대나 되는 저 철벽을 가지고 있고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싸고 있는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집단 자살을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들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두려워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엄청난 비를 내렸어. 시스라의 그 군대들을 다 몰살시킨 그 장면을 보면서 두보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굽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둠 터널 너머에 있을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시듯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주님은 그의 사랑한 자녀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찬란한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